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? 한국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게. 자, 여기는 우리가 지금 묵고 있는 전도사님네 집.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? 도조리 해 먹어야지 아침에. 조리? 미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한식을 먹어야겠습니까? 나 한국 사람이야. 미국 왔으면 원래 스테이크 좀 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스테이크 남조선에도 있지. 한우 차돌 고추장찌개 해줄게. 한우는 아니고. 미국. 미우야? 뭐야 이거? 뭐야? 미우 차돌박이. 이 한 팩인데 오빠 이렇게 많다. 한 포기가. 응? 이게 북한에서는 배추 한 다섯 포기를 갖다 놔야 이렇게 나오거든. 오빠 미국 감자 반찬 기대해. 감자 대박이야. 응. 기대해. 이게 지금 근데 과일이 아니라 뭐지? 주스 같은 거 아니야?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대만에서만 나는 거라고 지금 쉐이크 느낌. 물이 아니네? 네, 물은 아닌 것 같아. 젤리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아 우리 오빠한테 경상도 남자들은 표현이 안 된다니까. 여보 어떻게 미안해. 뭐 두루두루 끝. 구체적인 표현은 함경도 에미나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. 한번 갈아야 될 것 같지 않아? 칼갈이 있어요? 숫돌. 아 됐어 오빠. 이거 뭐 남이 집에 와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왜 그러냐면 우리 오빠가 칼 가는 데 짐심인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칼이 안 들면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한다 그랬거든요. 왜 그 소리는 뭐냐면 칼은 갈아줘라 남자가. 음식은 여자가 하는데 칼은 갈아줘라. 그래야 맛있는 음식이 입에 들어온다 이 소리였어 한마디로. 그래 우리 오빠한테 그 얘기했더니 이제 칼의 진심이야. 이 미국 쓰레기통 클라스. 야! 이거 무슨 야, 식당에서 하나 있을 거. 나는 이거 너무 부러워 오빠. 이거 하나 좀 갖다 놓자. 우리 집 거실에도 이거 얼마. 이거 다 채우는데 일주일씩 그래. 걸리지 않을까? 아 그렇지? 냄새가 나지. 뭐 칼도 갖고 왔어? 네? 아니? 칼이 왜 안 가? 아 여보 이거 갈았는데 더 안 가? 더 안 들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? 너무 웃겼어. 어 이거 잘 든다 오빠. 야 안 드는 칼을 쟀네. 안 쓰는 칼을. 아니 그 가루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맛있어야 김치가 맛있어요. 제일 중요해. 아빠가 그때 물 부쳤어. 그에다가 파라고. 이쪽 큰거 없습니까?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작습니다. 보시는 분들 이제 우리 속상하신 분들이 야 설미 좀 그 좀 큰 것으로 이러지. 여기는 미국입니다. 볶음 통깨인데. 좋죠. 네, 맞아. 와 볶음 통깨. 와 진짜 맛있겠다. 원래 통화 쓰는 할렐루 끝. 이야 와 참기름도 미국이다. 냄새가 완전 걸쭉하네. 좋네. 아 그래요? 야 이거 미국에 더 좋구나 참기름이. 지금 바닥이 난리가 나고 있어. 아 이제 하고 닦으면 돼요 오빠. 괜찮아. 왜냐면 이게 작아서. 멸치액젓 커먼. 멸치액젓 커먼. 오케이. 그러자 물려. 좀 더 줘. 더. 오케이. 미국에 와서도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고 너무 좋다 오빠. 한입 마트가 너무 잘돼 있지? 없는 게 없어요? 우리 집에 더 많아. 한국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보다 더 많더라. 웰마트보다. 물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아. 그러니까 미국이란 그러니까 한국이 비싼 물건인가?
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홍콩 달러로 1,504불이 나왔고요.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25만 4,194원 50전. 마음이 아프다. 한국보다 더 비싼 게 홍콩이더라. 아우, 거기는 진짜 좀, 아우. 거긴 뭐 사람 어떻게 살아? 어, 누가 살아? 거기서? 그냥 간부들만 사는 건가? 당 간부들? 아, 재벌들? 뭔가 5% 부족해? 뭔가 이게 입맛에 오늘 은혜가 없네. 멸치 쭉 하면. 까나리 말고 멸치? 응. 어, 아! 13명의 대가족을 먹이기 위한. 어, 이 열심히 한 끼만 없어져, 오빠, 이거는. 한 끼는, 응. 한 끼만 없어져. 근데 이런 거는 오래 가면 맛 없어. 그냥 바로 먹으려고 하는 거라. 또 하면서 반은 먹는구만.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? 한국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게. 네. 똑같은 재료를 하는데. 오빠 봐봐, 봐봐. 뭔가 지금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이게. 뭔가. 엄청 싱거운데? 그치. 잠시만 간이 지금 안 맞아. 자, 다시 멸치 커먼. 엄청 싱겁고. 달지도 않고, 그치? 달고. 약간 아니, 시큼하기까지. 아니, 잠깐만. 이게 한국 거보다 이게. 똑같은 거야, 한국에서 온 거. 싱거. 아니, 아니, 달라, 달라. 완전 달라. 내가 양이. 화성청 멸치 액젓 똑같은 거. 익으면서 짜줘서 간이. 줘봐. 아무리 그래도 기분 간이 있는데. 좀 더 넣자. 그치? 조금만 더 넣자, 오빠. 야, 오늘 김치한테 이리 심각해 보는 게 처음이다. 괜찮은 것 같아, 근데 이제. 까나리 조금 넣자, 그럼 까나리 조금. 오케이. 됐어, 됐어. 이제는 맛을 안 먹어. 응. 이제는 김치를 익히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. 응? 하, 할렐루야. 라스트 마지막 남아야지 이제. 조동.